케이크 한 컵, 글루텐 한 컵. 콩알 쓸 거예요. 콩알밥 사용을 할 거예요. 콩알밥은 떡밥을 조금 되게 합니다. 되게. 무르게 하지 않고 조금 되게. 콩알밥 이렇게 만들었어요. 잘 뭉쳐지게 그만큼 이거 가지면 2시간 낚시를 할 수 있어요. 이 녀석은 아 잉어 새끼 같은데 잉어 새끼 잉어 오 좋아 좋아 오 씨알 좋아 우후 오 씨알 좋아요 아주 이쁜 씨알이 좋아 오호 이 녀석은 살리나 예예예 오호 좋아 좋아 여기서도 씨알이 좀 못마땅한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이 정도만 돼도 나쁠만 하죠 자 야야야야 야야야야
자, 또 있지. 오, 두 마리, 두 마리. 아, 두 마리. 오이씨, 두 마리. 두 마리, 두 마리. 아, 너무 잘 나온다. 너무 잘 나와. 아싸. 또 나오고. 또 나오고. 해적 이제 못 먹네. 그래 가면 아. 터져. 안에 있는 걸 오 날라요. 날라 날라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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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마리 추가. 우이, 쳐. 아싸, 또 한 마리. 또 한 마리. 또 한 마리 추가. 아, 야, 가만있어, 가만있어. 이거는 저 어디로 한 마리 추가. 예. 또 큰 거 한 마리 나오면 또 작은 거 한 마리.
자, 정말 추가. 첫째, 그 열심히 또 토종 한 마리. 틀림없이 한 마리 나오고 나면 토종 한 마리. 예. 또 한 마리 추가. 네.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. 떡밥은 큰 밥을 쓰든 작은 밥을 쓰든 씨알은 지금 똑같습니다. 차이가 안 납니다. 그러니까 큰 밥도 계속 써보고 콩알도 계속 써보고 했는데 특별히 씨알의 차이는 나질 않습니다. 어차피 큰 밥을 써도 작은 토종 치어서부터 떡붕어 아니면은 잉어 치어까지 골고루 다 같이 나옵니다. 그래서 오히려 바늘을 하나 달고 그냥 콩알밥을 계속 쓰는 게 더 효과적이네요. 그래서 또 오히려 더 편합니다. 콩알을 쓰는 게. 그래서 계속 콩알 낚시만 합니다. 역시 콩알은 우리 전통 낚시잖아요. 재밌습니다. 콩알이. 두부지 콩알이 재밌어서 항상 콩알만 사용을 합니다. 자,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